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객관식 민법, 이제 공인중개사 대비, 1차 대비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1차는 목표 점수를 일단 설정을 좀 하시고, 절대평가니까 안전하고 무난하게 80점에서 7점 이 사이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 위주 학습이 필요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저랑 함께 기본서 학습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있는 이제 내용 중에서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내용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걸 위해 이제 기본 베이스가 필요한데, 자, 교재 함께 보실게요. 공인중개사 원포인트 객관식 민법에. 자, 목차 다음입니다. 목차 다음에 보시면 제목이 기출 쟁점과 함께 살펴보는 민법의 총체적 검토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내용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당연히 강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출제가 적게 되는 부분은 당연히 약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박스 1번 함께 볼게요. 자, 민법의 시작이다. 의와 법원. 자, 민법 제1조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다음 언더라인 보시면 관습법이 성문법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 이제 기출 분포 봅니다. 자, 법원 파트 봤더니 14년도, 15년도 그 이후에 출제가 잘안 되고 있죠. 별표 1개고 기출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기출 위주의 학습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본서에서는 이제 관련된 판례만 몇개툭 치고 빠져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2번 보시면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수 있는 신의칙이죠. 1조 다음에 2조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 조차 성실히 해야 한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일반적이고 추상적 원칙으로서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추상적 원칙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판례가 이를 구체화합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파생 원칙, 판례 태도들을 공부하겠죠. 그래서 밑에 기출 분포를 보면 12년, 13년, 18년 그 이후에 출제가 뜸북뜸북 되네요. 역시 이것도 뭐다? 기출 쟁점 위주로 학습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시는 게 박스 3번입니다. 법률관계 변동이죠. 바로 권리 의무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실 건데, 우리는 권리 의무를 포커스로 두고, 이 권리 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에 관한 권리. 이걸 두고 물권이라고 하죠. 자, 다만 우리는 물권은 공부를 안 하고 물건은 공부를 합니다. 그죠? 물건에 관한 권리라고 할때 권리 자체를 공부하진 않지만,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부동산,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험 출제 포인트고, 자, 우리는 사람에 대한 권리들이죠. 그걸 두고 채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출제 포인트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법률관계 변동은 법률규정 또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 우린 이두 가지를 학습하실 겁니다. 법률규정 하나, 법률행위 둘. 즉,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률 요건이겠죠. 넘겨보시면 이하에서는 계약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수험민법으로서 중요 기출쟁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는 기본서 학습에 강약 조절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박스 4번 보시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 자,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였는지의 문제. 성립이죠. 성립에 네모 박스를 하셔가지고 민법 총칙의 영역이다. 자, 그럼 이제 2번.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양갈로 1번에 당사자 라인의 자연인 법인. 출제가 매년 한 문제씩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리 라인. 거의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양갈로 2번, 여기네요.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일물 일권주의 토지 건물 집합물 반갈로 2번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지금 제가 볼드의 언더라인 한 부분이 우리 수험생분들이 주요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로마자 2번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인가? 채권 강론 영역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전형적인 계약이 있다. 자, 볼드 처리되는 게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오는 거죠. 매매, 그리고 임대차, 그다음 도급, 위임, 조합입니다. 실제로 밑에 한번 볼까요? 채권 강론 분포 보시면 매매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임대차도 매년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리고 도급, 위임, 조합이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채권 강론 계약 파트 가셔서는 매매, 임대차, 그리고 도급, 위임 이네 가지 계약 유형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핵심적으로 강약 조절로 하셔서 공부를 진행시켜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매매, 임대차입니다. 매년 꼬박꼬박 한 문제씩.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유효한지의 문제.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민법 총칙의 영역입니다.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12문항 이상 나오는 이 구간. 자, 시작해볼까요, 1번. 양갈로 1번. 당사자에게, 성립 요건인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반갈로 1번. 태아. 출제 예상 쟁점이고, 그리고 여기는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그리고 성년후견제도 부재실종, 그리고 반갈로 3번에 법인 파트 여기 있네요. 법인, 비법인, 그리고 반갈로 4번에 대리, 무권 대리, 표현 대리, 그리고 반갈로 5번에 조건과 기한, 다 A급 쟁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갈로 2번. 계약의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 타당해야 된다. 여기서 검토해야 되는 게 과연 적법 타당해야 되는 논의와 관련돼서 반갈로 1번 103조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반갈로 2번 104조 폭리 행위. 이두 가지 챕터 잡아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양갈로 3번입니다.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 그랬죠? 따라서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불일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첫 번째 비진의 표시, 두 번째 통정의 표시, 세 번째 차고, 네 번째가 사기 강박 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러한 요소들을 못 갖췄을 때, 2번,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된다. 자, 그래서 양갈로 1번 무효 파트에서는 유동적 무효, 무효행위의 재생인 추인 전환, 그리고 취소와 추인. 이게 이제 핵심 쟁점으로 등장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분포표 한번 봅시다. 확실히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요, 12년도부터 보시면 최소 12문항이고요, 맥스 13문항까지도 나옵니다. 21년 작년 12문항이 나왔네요. 제한 능력자 자연인은 거의 매년 한 문제. 그리고 부재실종은 조금 건너죠. 그리고 법인 파트도 보시면 거의 한 문제고 많게는 두 문제까지도 나오네요. 16년도, 20년도에 두 문제가 나왔고, 자, 권리객체 물건 역시 매년 한 문제. 자, 그리고 목적 파트도 봤더니 매년 한 문제. 103조,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 자, 그리고 의사표시 라인이 20년도에 세 문제나 나왔네요. 그죠? 비진의, 통정, 차고. 작년이 통정 차고 거의 매년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오는 A급 쟁점이구나. 그리고 대리 파트도 역시 매년 한 문제고요. 무려 세 문제 이상 나온 15년도도 있었네요. 그쵸? 작년은 두 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효 취소도 쫙 합쳐서 보시면 거의 꼬박꼬박 한 문제죠. 조건 기한 역시 꼬박꼬박 한 문제. 그리고 간간이 기간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으니까 기간 파트는 아 기출 위주로 끝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소멸시효가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소멸 파트로서 역시 A급 쟁점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민법 총칙 파트를 보세요. 잡아주셔야 되는 이유예요. 자연인에서 많게 두 문제, 법인 파트에서 많게 두 문제, 권리객체 한 문제, 법률행위 목적 한 문제, 의사표시 두 문제, 대리 두 문제, 무효 취소 한 문제, 조건 기한 한 문제, 소멸시효 한 문제. 이렇게 해서 토탈 12문항, 13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문항을 풀 때요,
이 정도의 점수를 받으려고 할 때, 민법 총칙에서는 10문항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법 총칙에서는 10문항 정도를 확보를 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채권 파트에서는 몇 문항 정도를 확보해야 될 것이냐? 로마자 4번입니다. 채권 총론의 영역. 거의 반 이상이 지금 민법 총칙에 나왔기 때문에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이 반반 정도 나오겠죠? 자, 1번 목차 위주로 가볍게 보겠습니다. 채권 채무 발생에 따른 당사자 간의 채권 관계가 형성되면 2번 채권의 목적은 금전 채권, 특정물 채권, 선택 채권이다. 이 금전 채권이 조금 출제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전 채권과 관련된 제도로서 양갈로 1번에 소멸시효, 양갈로 2번에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그리고 양갈로 3번에 보증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의 법률관계로서 양갈로 1번, 2번에 변제 상계. 이 부분이 역시 핵심 A급 쟁점.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4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로서 양갈로 1번에 여기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쟁점 보실까요? 반갈로 1번에 이행보조자 공부하셔야 되고, 반갈로 2번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리고 반갈로 3번이 손해배상 단계죠. 역시 두 문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양갈로 2번 채무자에게 위법성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동시행 항변권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와주고, 위헌부담과 대상청구권이 있고요. 그리고 5번에 연대부진정 그다음에 보증채무 있고, 6번에 채권자와 채무자 변경에 따른 법률관계로서 채권양도 채무인수. 자, 그러면 밑에 채권총론 기출 분포표 볼까요? 확실히 6문항이죠. 최소 5, 가장 많게 나오면 작년, 재작년에서 7문항 정도가 나왔네요. 그럼 우리 채권총론에서는 4문항 정도를 확보해 주시면 되겠죠? 4문항 정도를 확보하시되, 어디서 확보할 거냐 보세요. 채권의 목적 파트는 확실히 금전 채권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아, 기출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자, 근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작년 21년도에는 무려 3문제가 나왔네요. 채무불이행 조문, 이행보조자, 매매계약의 불능, 이렇게 해서 토탈 3문제나 나왔으니까 채무불이행은 최소 2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채무불이행의 효과인 손해배상에서도 역시 한 문제씩 지금 지난 5년간 꼬박꼬박 나오고 있으니까, 아, 채무불이행에서는 두 문제가 확보가 되는구나 해서 채무불이행은 웬만하면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수당사자 관계죠. 연대부진정 보증, 이쪽 라인에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엔 연대채무 라인에서 나왔으니까요. 올해는 보증채무 라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수험생분들 노무사에서도 중요한 채권양도채무인수, 꼬박꼬박 한 문제 정도씩이 나오죠. 그리고 변제상계가 두런두런 왔다 갔다 한 문제씩 나오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제상계 라인이 안 나오고 채무불이행 쪽에 포커스를 싹다 맞췄으니까, 아하, 올해는 변제상계에서 한 문제 정도씩이 나오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로마자 5번의 마지막 채권 총론 영역입니다. 당사자 및 이외자에게 채권이 침해된 경우의 구제 방안으로서 2번 채권자 대위권, 3번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넘겨보실까요? 이 친구들 기출 분포표. 다음 페이지. 자, 보시면 거의 매년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 채치는 같이 나온 적도 있고요.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이 채권자 취소권만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는 채권자 대위권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에서 두 문제 정도 맞추고, 양도 인수 라인에서 한 문제 정도 맞추시고, 대위 취소에서 한 문제 정도 맞추면 토탈 4문항 정도가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자 6번 계약의 성립과 실효된 경우의 법률관계 바로 해제권입니다. 계약의 성립과 실효. 그래서 밑에 기출분포표 바로 보실까요? 계약 성립 단계에서 간단한 거죠. 효력 파트와 함께 한 문제 정도씩이 나오는데, 계약 효력 보시면 확실히 동시행 항변권에 기출이 몰려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든지 동시행관계, 그리고 해제도 어찌 보면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오겠죠. 그래서 채권 강론에서는 이 계약의 성립과 실효 파트에서 우리 한 문제를 확보하도록 하고, 앞에서 매매, 임대차 이렇게 한 문제씩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세 문제, 그리고 마지막
박스 5번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으로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밑에 기출문법표 보시면 매년 한 문제씩 나오죠. 매년 사무관리는 띄엄띄엄 나오니까 기출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고 부당이득과 불법행위가 거의 매년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당이득과 불법행위까지 해서 문제를 맞춰주신다 그러면 최각에서는 다섯 문항까지도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이렇게 전략적 승부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열 문항이다, 네 문항이다, 네 문항, 다섯 문항이다, 이렇게 확보를 시켜드린 쟁점은요, 매년 출제되는 거죠. 제 기준으로는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갖고 계신 기본서, 저와 함께 봤던 기본서와 함께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되는지 이제 얼추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저와 기본서 내용 정리를 했었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스킬, 응용 능력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파트 1 민법 총칙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의 민법 총칙에서 토탈 12문항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 우리는 그중 10문항 정도를 맞추겠다. 자, 우리가 보는 25문항 중에 반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내일 시험장에 들어가셔요. 어떤 파트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죠? 바로 이쪽 파트입니다. 민법 총칙 파트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자, 바로 쟁점 첫 번째 가볼까요? 쟁점 1번, 법원입니다. 관습법 말하는 거죠. 자, 이건 기출문법표에서 봤다시피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 아닌 좀 평이한 쟁점이기 때문에 나오면 맞추셔야 되고 우리 기출 위주 학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민법 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일단 첫 번째 법률, 그리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그리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사가 우리 개인 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격파하셔야 되는 게이 법률이죠. 자,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민법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법 이외의 법률들도 상당히 많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시는 노동법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도 다 사적 영역과 관련된 건데 민법이라는 이름을 띠고 있진 않잖아요. 자, 그게 바로 뭐다? 민법 이외의, 근데 법률이죠. 이외의 법률. 즉,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형식이 법률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명령, 규칙 등도 규칙, 조례, 행정법에서 지방자치법 관련돼서 이런 것들도 싹다 포함되는 광의의 넓은 의미의 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국회가 제정한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 위임을 받은 각 다른 기관에서 만든 것들도 싹다 포함된다라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게 없으면이죠. 없으면이니까 일단 이 친구는 뭐다? 보충효를 띠고 있다. 성문법에 보충한다라는 겁니다. 성문법에 보충. 자, 근데 법전을 봤다시피, 내용을 봤다시피, 관습법이라는 세 글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여기 의랑 성립요건을 지금 규율했는데, 일단 계속된 관행이 있어야 되고, 반복 계속성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법적 확신과 관련돼서
이제 법규범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승인돼야 되고 강행돼야 된다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관습법도 어때요? 넓은 의미의 민법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 국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왜냐? 이걸 최종적으로 누가 확인하느냐? 대법원이 확인한단 말이에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암기 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입법자들이 만든 법률이 아니라 대법관님들이 만든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을 구속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건 하나가 더 붙어야 되겠죠. 이 법적 확신과 관련돼서 당연히 헌법 최상위 규범으로 해서 헌법에 부합해야 되고, 전체 법질서 당연히 부합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돼야 되니까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된다. 요건들이 상당히 엄격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을 띈다 그랬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대표적으로 관습상 공시방법이라고 하는 영인방법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거죠. 관습상 공시방법, 영인방법. 그리고 사실혼도 마찬가지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있어요. 특히 우리 수험생분들 들어보셨을까요? 분묘기지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예전엔 이제 매장 문화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매장 문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예전에는 매장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어주셔야 되는데, 땅한 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몰래 부모님을 모셔둡니다. 자, 근데 땅 주인이 와서, 산 주인이 와서, 이거 뭐야 하고 파헤치게 돼버리면, 좀 뭔가 도덕상, 관념상, 좀, 꺼림직하죠? 해서 법이 강제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줘버렸어요. 타인 토지 위에 무더니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걸 보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작년 한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해서 이 부분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하나를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 종중 구성원이었습니다. 그간 남성 한정 보세요. 평등권 위반이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평등권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성입니다. 다만 성년이어야 해요. 미성년자 안 됩니다. 이제는 남녀 불문 성년이기만 하면 다 된다. 다만 이게 아직은 마지막 로마자 4번. 아직은 조리랍니다. 아직은 조리. 그래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제사 주재자. 위와 같은 맥락인 거죠. 제사 주재자도 예전에는 남성 한정이었잖아요. 특히 장자 승계 원칙이었죠. 이 장자 승계 원칙도 당연히 이제 안 됩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남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니 그래서 지금은 협의로 결정. 협의로 결정. 이 정도의 내용을 딱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리는 경험칙.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례는 법원이 아니죠. 해서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3페이지 교재를 한번 봐보실게요. 001번. 자,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바로 관습상 공시방법. 이걸 명인방법이라고 하고요. 명인방법. 2번. 공동선조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여성, 성년, 구성원이 된다. 아직은 조리에 머물고 있다. 이 단어도 같이 기억을 해주십니다. 3번.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헌법 부합해야 되고 천체법질서에 부합해야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녀석이 성문법에 저촉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VS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땡이네요. 지금 현재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그리고 조리 이렇게 옵니다. 순서가 법, 관, 조 이렇게 오죠. 다만 한 가지만 우리 더 체크할까요? 이거 두개 순서 바뀌어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얘입니다. 법자 빠져도 바뀝니다. 여기다 이제 바로 갈게요. 구별 개념 이쪽에다 쓸까요? 자, 여기서 이제 구별 개념 들어갑니다.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돼야 되고 법적 확신이 필요한데 이거 없는 단순 여기 관행에 머문 거죠. 관습에 머문 거 이게 사실인 관습이에요. 비교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노동관행이라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노동관행이 대표적인 사실인 관습이죠. 우리 관행이 그래.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관습법은 사회 거뜬 관행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 법규범 승인, 통과. 자, 그다음 넘겨보시면 002번. 민법법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효력이 부정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확신. 2번.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이 그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 있다. 왜? 헌법에 저촉되면 안 되니까. 3번.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명령, 규칙, 조례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이 만든 것도 포함되는 광의의 의미의 민법이었다. 그다음 4번.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이건 밑에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법원이 관습법은 직권인데 그럼 얘 사실인 관습은 이거는 관습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사항이고 그 대표적인 관련 규정이 바로 5번에 있습니다.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다른 관습이 바로 사실인 관습이죠. 어때요? 뒤에 관습법 이렇게 안돼 있죠? 관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관습법이 들어가도 틀리다라는 것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5페이지에 3번. 가볍게 이걸로 볼까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권리 유형 같은 거 하나씩 나오거든요. 우리 수험생분들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이니까요. 핵심 책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003번에 다음 중 사건,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는 권리 말하는 겁니다. 그 권리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물권 대표적인 지배권이죠. 우리 수험생분들 지금 책을 지배하고 있고, 노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한응급자의 취소권 대표적인 형성권, 매매계약 완결권, 형성권 4번 주의하시고, 동시행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영구적 항변권 아니에요. 연기적 항변권. 옆에 연기적 X, 영구적. 영구적 아니다, 영구적. 자, 그리고 5번 주의하시고, 분명히 뒤에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지만,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그 성질은 뭐다?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박스에 있죠.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경우.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경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매수 청구권 라인들이고요. 임대차 파트 두 가지만 우리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추가 언더라인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줄에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이 부분 언더라인, 그리고 두줄 밑에 내려와 보시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보이시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언더라인. 이렇게 두 가지는 우리 임대차에서도 중요한 권리이고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이다.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004번. 간간이 나오죠. 권리 유형.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채권자 대위권은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다. 나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나왔죠. 채권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에 대한 권리. 매매는 누구랑 체결하지? 사람이랑 체결하죠. 3번. 저당권과 그 저당권을 담보하기 위한 피담보 채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증인의 최고금 세계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게 아니죠. 보세요. 영기적이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항변권은 우리는 공부를 안 합니다. 연기적. 뒤로 물리기. 뒤로 물리기. 자, 그래서 정답은 다시 한번 4번. 어때요? 확실히 지금 기출이 돌고 돌죠? 우리 앞에서 만약에 004번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셔서 찾아봤는데, 1, 2, 3, 5번은 기억이 잘안날수 있어요. 근데 4번. 확실하잖아요. 건물 매수 청구권 하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죠?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하, 얘는 형성권이다. 자, 그리고 005번입니다. 절대적으로 틀려서는 안 돼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는 민법 노무사에서는 오직 법원에 소로서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동그라미 4번에 채권자 취소권 뿐입니다. 얘만 반드시 소송 제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오히려 이런 표현을 하나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형성권이긴 형성권인데, 얘는 소송으로 행사돼야 돼서 형성소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두 번째 쟁점 03번 신의성실의 원칙. 이쪽부터 이제 조금 판례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오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요. 함께 또 정리해 볼게요. 쟁점 2번 신의칙입니다. 지도 원리죠. 지도 원리 신의칙. 자, 얘는 별표 두개 정도는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유인즉슨 신의칙과 관련돼서 신의칙에 따른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런 것은 이럴 수 있는데 다른 쟁점 전범위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간간이 한두 질문씩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포커스에 맞춰볼게요. 자, 로마자 1번 민법 2조에 있습니다. 앞서 봤다시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데, 야, 이게 민법 2조에 대놓고 법규범 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인데 그걸 우리 대법원은 강행규정이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즉, 강행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배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배제를 못한다는 거고, 강행적으로 적용시키겠다. 어디에? 재판에. 해서 재판규범이고, 우리 지난 시간, 아까 방금 들었던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직권이다. 직권. 직권.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신칙의 기능 중 대표적인 게뭐 재판규범인 건뭐 별도로 하고요. 핵심적인 건 이거죠.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를 보충해 준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 등을 다 예견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법률행위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 얘도 바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기보다는 각각 개별적인 내용들을 우선 적용시키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바로 법률행위를 보충해 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에 없는 권리나 의무를 창설해 준다라는 겁니다. 권리 의무에 창설 기능이 있어요. 창설 기능. 그 대표적인 게 고지 의무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부터가 본격적인 판례 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 자, 판례 두 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주장, 금지. 이거 하나. 즉,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주장할 수 없다. 주장 금지 하나. 그리고 예외죠. 신칙이 적용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다?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나올 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즉, 이 사정 변경을 통해서 어떤 권리를 뽑아내려고 하냐면, 해제권, 해지권을 뽑아내려고 해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 행사가 너무나도 지금 행사되지 않고 있고 그게 장기간 지났다. 그 권리를 실효시킬 수 있는가? 실효의 원칙입니다. 실효 원칙. 역시 판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판례 두 가지는 세팅할게요. 형성권이라든지 대표적인 해제권 그리고 항소권입니다. 소권.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적용을 해요. 즉 실효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판례가 절대 실효시키면 안 되는 실효 X인 두 가지 권리를 얘기하는데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여기는 적용을 안 시키고요. 그리고 내 아이 찾아가는 것 인지청구권 역시 적용을 안 시키죠. 실효 안 되는 거 이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혼인 취소권, 인지청구권은 실효 원칙이 적용 안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여기 있네요. 권리 남용 금지 원칙. 확실히 이름만 들어봐도요, 다 추상적이죠? 이 모순이란 말이 과연 어떤 거냐? 변경된 사정이 과연 어떤 말이냐? 실효된다라는 게 과연 또 어떤 말이냐? 그리고 봐라, 남용했다라는 게 과연 어떤 말이겠는가? 우리가 평소에 남용이란 표현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남용이 구체적으로 뭐야 해서 판례가 주관적인 가해 의사, 객관적으로 정의관념 반함이 명백한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건 사실 속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따라서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을 시켜줍니다. 해서 이렇게 틀을 잡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격파하시되 포커스를 맞춰드렸어요. 출제, 주장 가능한 것, 주장 불가능한 것, 관련 판례 암기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해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 불가능 이렇게 또틀 잡아놓겠습니다. 가능, 불가능. 이런 것들 뭐냐? 그리고 여기는 이미 정리를 했고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006번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옳은 것은이 나오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틀린 것은 확실하게 알겠는데 옳은 것은 진짜 거의 지문 5개를 싹다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1번 봅니다.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딱 나왔네요. 인지청구권은 실효의 법리가 적용 안 됩니다.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 지금 하나 나왔네요. 가능한 것, 판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차임, 증액, 가능. 사정이 바뀌었죠. 그간 월세 100만 원을 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착한 임대인,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을 한 거지. 해서, 아, 우리가 월세가 원래 월 200인데 월 100만 원으로 일단은 내려줄게.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풀리기 전까지는 안 올릴게. 근데 이제 코로나 보세요. 풀리잖아요. 사정이 확실히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차임 증액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3번.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역시 가장 잘 나오는 단어네요. 이거는 그냥 짝꿍입니다. 강행 규정, 직권, 강직, 짝꿍. 이게 기출 빈도가 가장 높을 거고. 자, 동그라미 4번.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주장금지 가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 주장을 하는 것. 대표적인 모순행위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해버릴게요.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가 후에 주장. 이게 대표적인 뭐다?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이기 때문에 주장 안 하기로 했으면 주장하지 마. 너 후에 주장하는 거 당연히 안 됩니다. 주장이 금지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사람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식상 허용된다. 이제 이 5번을 정리할까요?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이 부분만 이제 따로 정리를 할게요.
자, 신의치기 적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모순 주장 가능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신의치기 적용 안 되는 구간은 여기죠. 강행 규정에는 신의치기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야, 신의식도 강행 규정인데 왜 강행 규정에 신의식이 적용 안 돼? 야, 신의식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행 규정은 신의식이 아닌 개별적 강행 규정을 말하는 거구나. 얘가 우선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 위반자는 미안한데 스스로 위반자 스스로 무효 주장 가능입니다. 어때요? 왜 강행규정 위반자는 스스로 무효주장 가능할까요? 분명히 모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보세요. 상대방의 신뢰가 없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내일 사람 죽일 거야. 안 되죠? 사람 죽일 거야.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지. 사람을 안 죽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말을 스스로 뒤집어 엎었죠. 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강행 규정이니까 우리 몇 가지 이제 챙겨 가실게요. 누구냐면 모순된 주장을 할수 있으신 분첫 번째 우리 미성년자. 아시겠죠? 미성년자는 모순된 주장을 할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신뢰도가 다운됩니다. 아이들은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무능력자. 그래서 이분들 자체는 의사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신뢰를 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립학교법 위반자입니다.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에요. 이분들은 위반자 스스로 다 모순된 주장을 할수 있고, 세 번째가 증권거래법. 이분들 다 모순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국토계획법 위반자. 국토계획법 위반자. 일단 이 다섯 개죠,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는 암기를 해주시고, 혹시 요즘 이제 요런 표현 보이시죠? 이게 가족법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가 더 나올까봐. 자, 보세요. 상속계 시전에 상속을 포기했어요. 중현이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누님들한테 누님 저 상속 포기할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후에 상속 주장 가능입니다. 보세요. 완전 모순됐죠? 모순됐다 하더라도 가능해요. 왜냐? 상속법은 강행규정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들 하나 확인해 볼게요. 그거 5번에 있습니다. 일단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사람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된답니다. 허용된다. 모순된 주장 할수 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해설에 증권거래법 하나 넣어드렸고요. 일단 증권거래법 하나 넣어드렸고 나머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른 데서 좀 나왔으면 좋겠네. 자, 007번. 신의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바로 또이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무권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에 무효주장하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되지.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고 상속을 받았으면 상대방에게 이제는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을 받아요. 근데 그 상속 재산이 너무 덩어리가 컸어. 아, 이걸 남주기가 아까운 거라. 그래서 전에 계약했던 사람한테 야 미안한데 내가 예전에 너랑 계약을 했을 때는 무권대리인 계약이어서 무효였거든. 보세요. 위반자 스스로 무효주장 하잖아요. 나왔죠? 위반자 스스로 무효주장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 원래 이거 원칙 안 된단 말이에요. 주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주장하면 안 되고, 무권 대리인이 무효행위를 하고 나서 후에 무효주장을 하는 건안 돼. 모순된 행위에 반한단 말이죠. 야, 네가 무효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거 유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게 사람의 도리인데. 자, 근데 여기는 그냥, 야, 미안한데 내가 예전에 했던 행위 안 되지? 무효지? 무효다잉?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해서 이두 가지 일단 포커스 맞춰주시고, 얘랑 비교되는 이 여섯 가지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넘버링을 5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잘 나오죠?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특약 유지시키는 것이 신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봤던 바로 요 녀석이네요. 지금 기출이 돌고 도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나오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지문.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네요. 강행법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실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잘 나오죠? 직권.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몇 문제 안 풀었는데 기출 또 나왔죠? 기출 또 나왔죠? 기출 또 나왔죠? 자, 그리고 5번.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신의식 위반을 이유로 매매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은 안 된다고요. 보세요. 신의식과 관련돼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신의식으로 다투지 말자. 상관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왜? 법원이 무조건 직권으로 고려할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소송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판장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재판장님, 우리 신의칙 이걸로는 안 다투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님도 신의칙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재판장님 어이없는 거죠? 안 돼요. 강행규정 위반. 그게 바로 5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008번. 이제 실효의 원칙, 요렇게 하나가 딱 걸렸네요. 실효의 원칙. 그러니까 실효의 원칙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제재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 불, 행, 사, 제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형성권, 항소권 적용 대상이 될수 있다. 그거 2번. 실효의 원칙 역시 신의칙 파생 원칙이기 때문에, 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얘는 그냥 단골 지문인 것 같네요. 직권. 자, 그 다음 3번.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속법상 권리에도 적용된다. 자, 항소권, 형성권 적용된다. 적용된다. 특히 형성권 관련해서 해제권 하나 적용례가 있으니까요. 해제권으로 나와도 적용된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방금 봤다시피요. 이 파생원칙은 지금 대법원이 상당히 법에 없는 내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대법원이 형성시켜준 거죠. 대법원이 형성시켜준 거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 원칙도 단순 권리 불행사만으론 안 되고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 동그라미 4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게 필요하냐? 해설 가보겠습니다.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고, 보세요. end.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끊고. 그래서 end.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신뢰했다. 신뢰 네모입니다. 이거 하나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권리자 측의 권리 불행사, 상대방 측의 신뢰.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5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상대방의 신뢰가 쌓인 거죠. 징계 면직 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나왔네요.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어요. 끝. 퇴직금을 수령하고 나서 갑자기 두 번째 줄, 2년 10개월 뒤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모순행위이자 실효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퇴직금을 이미 수령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더 이상 해고를 다투지 않겠다고 사용자 측에서 신뢰를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금 수령. 아, 요게 바로 신뢰의 한 행위 태양이구나. 기억해 주십니다. 굳이 징계 면직 처분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퇴직금 수령이 핵심 키워드예요. 신의칙을 공부하실 때 혹시 상대방이 퇴직금을 수령했다. 혹시 상대방이 뭔가 합의금을 받았다. 그러면 분쟁을 끝내겠다라는 의사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10페이지부터는 다시 또 중요한 A급 쟁점이 등장하는 바로 권리의 주체 파트니까 잠깐 쉬었다 하기로 할게요.